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고요. 지난 이틀간 주춤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양 시장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다소 반납하면서 0.26% 오른 3,13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르면서 973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죠.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보통 8조 원대에서 최대 10조 원까지도 전망이 됐었는데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LG전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양 종목 모두 좀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증권과 창 투자 섹터의 강세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어제 잠시 쉬었던 철강주들이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 탄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과 LG가 이렇게 1분기 실적 시즌의 첫 스타트를 잘 끊었고요. 또 이 시장은 실적 모멘텀을 가장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한 시간 알차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자는 빨리 보내주실수록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여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선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시장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5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 좀 부담을 받고 있는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선아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의 호조로 인해서 미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월요일에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갱신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며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1.7%를 상회하던 금리가 전일 1.65%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하락을 보였고요. 이 발표된 경제 지표들의 호조가 이제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달러 강세를 자극해왔으나 4월 들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완화된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로 외인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매도세가 깊었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1분기가 이제 지나갔고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로 인한 외인의 유입 그리고 오늘 발표됐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예상치 상회가 시장의 변곡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강세를 이어간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더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신규로 종목을 좀 진입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실적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주들 또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한 0.3% 정도 오르면서 1120원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볼까요?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주가가 올라올 때 계속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3월 30일, 3월 말일을 이제 제외해놓고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을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어. LG전자 실적 잘 나왔어. 이제부터 사야 되나? 삼성전자를 지금 살까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분기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 간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 사태인데 1월달까지 좀 올라오다가 사실은 올해 그 1월 올라온 거에 비해서 빠지면서 바닥을 잡는 자리가 삼성전자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시장이 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실적 나온 것들 그리고 LG전자에서 지금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워낙에 적자였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 자체가 LG전자에게 가장 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이제 롱텀으로 한 뭐 10년, 20년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보다는 휴대폰이 거의 컴퓨터 이상의 지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곳에서 이제 그런 이제 섹터에 철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간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이제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지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호재거든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비중은 삼성전자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 기대감들이 더 올라갈 거고 그 삼성전자가 시장을 버텨주는 이상 어느 정도 좀 하방에 잡혀 있는 상황.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방을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공격을 하려면 방어가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실적들은 시장 바닥을 잡는 데 중요한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LG전자의 휴대폰 철수는 좀 아쉽지만 나중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피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독점처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외에서 이제 애플 정도 빼면은 살 수 있는 게 없고 한 측면이 된다면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 입장에서는 주식 관점에서는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조금 손실을 본다는 얘기는 회사는 이익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방어가 된다는 측면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좀 잡아주는 시장에서 개별주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측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가시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적일 때 아직 안 간 개별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0% 100% 갈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탐색하는 시간들을 갖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게 나왔죠. 바닥을 잡아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드렸고 좀 안정적인 흐름 내에서 개별주 위주의 대응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주린이를 위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전문가님, 요즘은 김미개 씨가 안 나오신다면서요? 네. 네. 본인이 이제 하자고 이제 판을 벌려놓고는 초심을 잃고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요. 미모의 개인 투자자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시청자 수가 쭉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김미기 씨의 화력이 있다. 네.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저희가 주말에 포트폴리오 점검들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종목 한 종목 진도 진단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내 포트폴리오가 이게 비중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과 종목 진단 그리고 2분기 전략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하고 싶은 비방용 이야기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세력들의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네. 제일 많이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오셔서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직도 오시는 걸 못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석 달째 헤매시는 분들 넉 달째 헤매시는 분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그쪽에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네. 오늘 바로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받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종목 진단과 여러 가지 공부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도 점검 도와드리고 2분기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수익 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 그중에서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필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다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의 픽 종목 확인을 해보기 전에 급등했던 픽 종목을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제시해드렸던 고수의 픽 컴퍼니 K인데요. 자, 오늘도 급등 출발을 하면서 수익률이 무려 96%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네, 네,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3월 11일이면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시간입니다. 거래로 따지면 뭐 20거래일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창투자 종목도 말씀드렸을 때 유튜브 댓글에서 요즘같이 이제 망해가는 시기에 누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관심 없을 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미리 대기를 하셨다가 관심 가질 때 오늘처럼 뭐 급등을 했을 때 팔공리를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이제 3월 11일이면은 대충 타점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타점에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슈팅 나오기 직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슈팅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테고 보시면 슈팅이 나온 구간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때 안 들어가고 슈팅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니까 수익을 못 내고 먹을 게 없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고 매일 말씀드리지만 50% 100% 갈 종목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분 차익실현하시고 분할 매도를 해나가시면 되고 이제 이 종목을 살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네.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50% 100% 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섹터들 또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문자로 수익 인증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고수의 픽을 또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이 써보신 분들이 또 잘 쓰시더라고요. 많은 이들 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잡아놨던 종목이죠. 올라간 종목을 지금 매수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 미리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퀴즈는 5번, 스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김선아 전문가님의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정말 남성 팬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안즈나 선아 선아 생각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네. 전문가님 말 줄이시라고 김선아 전문가님 얘기 많이 들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스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대인 종목이고요. CJ그룹 계열의 드라마 등의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VOD 등을 통해 유통 등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이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면 전고점도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한번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이고 사실 드라마 제작사 하면 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힌트도 좀 어렵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워낙에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OTT 관련된 종목들이 핫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이 보셨을 종목이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반등으로서 많이 올라왔지만 한때는 이제 눈물 좀 뺀 종목이거든요. 일단 하는 일 마저 말씀드리면 전통 미디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OTT 등 뉴 미디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드라마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네임을 쭉 가져왔더니 이제 들어오기 전에 PD님께서 이 어느 쪽 드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생이라든지 오해영이라든지 뭐 도깨비 또 오해영이죠. 그 와중에 네. 네 그리고 뭐 비밀에서 미스터 선샤인 최근에 빈센조까지 빈센조 하나 놓았습니다. 이거 최신작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드라마를 안 봅니다. 저희 드라마 마지막은 추노. 네. 모든 이제 저희 보셨던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마지막 드라마는 추노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추노가 재방할 때 재방은 봅니다. 아 정말요? 근데 드라마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편이나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봤던 것들은 이미 앞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데 뭐 추노라든지 야인 시대라든지 요즘 올인도 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신데요? 야인 시대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좀 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식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네. 그런 이제 업들을 하는 드라마들 만든 회사 스로 시작하는 7개 회사고 아까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그 결혼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진도 찍고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실내 촬영하는 거를 땡땡땡땡 촬영이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스땡땡땡땡 촬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스드메 중에 스 그거 네 그렇죠 네. 스드메 중에 스죠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커녕 미혼이라는 거죠. 아직 사진도 찍어본 적이 없다는 거. 증명사진은 이제 이력서에 붙인 증명사진이랑 네. 뭐 여권사진 정도만 찍어봤지 우리가 이제 스드메 스를 해본 적이 없고 그쵸. 스를 앞에 이제 네 글자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거 세 글자만 쉽습니다. 용을 표현하는 영어 글자 세 글자 넣으시면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영어를 한글로 풀어내다 보니까 그 모음에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 오늘 다 아는 종목인데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오늘 오타에 주의하셔가지고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에 빈센조와 미생 도깨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센조와 미생 사이에 엄청난 세월의 간극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배우님이 송강 배우님인데 이제 그분이 나오시는 네 스위트홈을 정말 또 재밌게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좀 쉽기 때문에 오타 조심해서 잘 보내주시고요. 여러 가지 정답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에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00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양식품, 매수가 9만 7천 원, 비중 20%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소개 보고 관심이 생겨서 샀는데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양식품은 앞으로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거의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어떤 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희 종목을 이제 매일 매매하시는 분이 이걸 써서 올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 봤을 때 21전 20승 1패를 했대요. 정말 저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1패가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말씀 저희가 가격 전략을 드리고 목표가랑 손절가랑 그
비중을 드리거든요. 비중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5% 이하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목표가 드리면서 목표가에서 절반 차이시라 나머지는 돌파율을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손절가가 되면 전량 손절하라. 이 원칙을 드려요. 원칙을 드리고 이제 노란 톡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삼양식품은 제 기억으로는 이 손절가 지났어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 이 장기 입형 때 이 박스권 하단을 손절가로 놓고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정도의 전략을 드렸고 이게 깨지면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손절을 못하고 비중도 항상 말씀드렸죠. 5% 이하로 방송국은 재미로만 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지만 20%나 비중을 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지났으면은 손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비중도 많으시고 현 구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 정말 손절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한 매수가 인근 한 9만 3천 원까지는 지금 올라올 자리가 있거든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모멘텀이 좀 엮이기 좀 힘들기 때문에 9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9만 3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5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과학 매수가 2만 7천 원, 비중 10%인데요. 매도 타이밍을 계속 못 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매수가 근처에 오긴 할까요? 손절할까 하는데 손절가도 알려주세요. 이 종목 비전은 전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과학이 오늘 4% 오르고 있긴 한데 12,300원이거든요. 이분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셔서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화학, 에너지, 그리고 환경 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 실험에서 사용이 되는 뭐 3만 가지 이상의 실험기기를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이때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매 지금 하신 가격대가 27,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첫 방송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차트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27,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일단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한 5배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신 건데요. 차트를 전체적으로 일단 보시고 내가 매매를 하는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가 매수를 해서 고가에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건데 27,000원은 사실 저가는 아니거든요. 다음에 이제 종목을 진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지금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9,500원 부근 지지를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반등이 다시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9,500원 일단 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9,200원 이하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500원 부근에서 손절이 아닌 지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섣불리 일단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비중이 크지 않으시고 그리고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 상황에서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반등이 조금 더 나온 상황에서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9,500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14,0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14,000원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9,000원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급하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손절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9,5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14,000원까지 상승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7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자, 센트럴 바이오 매수가 2,880원, 비중 10%입니다. 이름은 이래도 바이오주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친환경 건설주인데 계속 빠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센트럴 바이오 정말 한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센트럴 바이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매수 타점도 안 좋으시고
이게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 건축 자재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앞에 이제 공시 나온 것들을 좀 두고 보면은 계속 이제 주가 변동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청을 하고 뭐 현격한 주가 변동에 대한 뭐 사유 없다 이런 계속 공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손을 댄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에서 본 작전주 비슷하게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신가격대가 2,880원, 뭐 거의 3,000원 가까이 되셨는데 보시면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고에서는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근에서 지금 사신가격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21선까지 깨고 내려온 자리고 중요한 자리 다 깨버렸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1,500원까지 가야지 방향성이 잡힐 수, 전절까지 가봐야지 방향성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정리를 안 하시면은 정말 이제 좀 폭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매매하신 거 보면은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단기 뉴스를 생각하시면서 물타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이제 그 하시거나 하시지 말고 비중 10% 정도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정리를 좀 하시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바이오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09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증권주가 상승세라서 관심이 갑니다. 키움증권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증권주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에 좋죠. 오늘도 키움증권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가 지난 1월에 뭐 3,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 지수가 좀 주춤하면서 조정을 보였으나 지지를 보여줘야 하는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능은 한데 지금 당장보다는 14만 원 부근이 안착을 하는지 14만 원 부근에 안착을 하는지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4만 원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 내려와준다라고 하면은 13만 원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만 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14만 원 부근에서도 조금 일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올해 말까지 뭐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증권주들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4만 원 안착하게 되면 14만 원 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의 상담 모두 들어봤고요. 자, 다시 한번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스로 시작하는 일곱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다들 아시긴 아시는데 진짜 오타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차 힌트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문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타를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목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이제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타가 나면은 우리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 같이 문자가 많이 나오는 날에는 오타가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써주시면 좋겠고, 일단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관련주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제조업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고 거의 대장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빈센조부터 뭐 미생부터, 근데 미생과 빈센조 그렇게 오래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5년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차이 나나요?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나이가 또 나오긴 하는데 김선아 전문가님 그 미생 보셨어요 혹시? 저는 드라마를 좀 잘 안 봐요. 아, 다들 안 보시는구나. 제 고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나왔는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추노나 미생이나 빈센조나 거기서 거기고 뭐 이런 느낌 어느 정도 옛날 드라마, 저한테 옛날 드라마 그러면 뭐 질투라든지 네? 뭐 M, 파일럿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드라마라는 느낌이 좀 있고 다른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통상 이제 뭐 네. 그냥 뭐 미생부터는 어차피 뭐 좀 최신 드라마 같고, 그러니까 얘 뭐라 그럴까요? 소녀시대나 뭐 요즘 나오는 브레이브걸스나 똑같은 뭐 걸스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최신의 이제 드라마들 보시는 분들 또 재밌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내가 드라마 본 드라마 어디서 만드는지 확인했을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셨을 법한 종목수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글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네 글자 우리가 이제 스드메 할 때 S 그리고 우리가 방송하는 이곳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진관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진관이 장사가 안 되니까 사진관을 제가 강남에 있는 이제 사진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식당처럼 개조를 해가지고 네.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용하는 우리가 방송하는 이런 곳 네. 네 글자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용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이제 오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세 글자는 이 세 글자를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용산에 이제 유명한 네. 스파가 있죠. 땡땡땡 이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 네. 스파 가게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가게가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저도 옛날에 다녔었지만은 요즘은 갈 수도 없고 요즘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우나나 이런 데 가지 못하니까 온양온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1인으로 해가지고 1인 이 온천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1인 칸을 빌려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다시 또 이 세 글자 보니까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네. 용산에 있는 땡땡땡 스파도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오늘 힌트를 드리는 오늘 일곱 글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를 타고 용산에 지나가다 보면 항상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는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용에서 온천까지 너무 또 어려운 힌트를 들어봤는데 김선아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걸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드라마 안 본다고 하시긴 했지만 재밌게 본 이 제작사의 드라마가 있을까요 혹시? 도깨비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은 배우 두 분 중에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저는 공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선아 전문가님의 배우 취향까지 2차 힌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스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센트럴 모텍 매수가 34,000원, 비중 60%입니다. 높게 사서 계속 추가 매수한 건데요.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서 비중이 60%까지 늘어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종목에 제가 비중을 많이 싣지 마셔라, 최대한 20% 정도까지만 담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수가가 평단이 34,000원에 60%라고 하신 거는 좀 추가 매수를 성급히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고객사로 뭐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었죠. 그리고 뭐 제2의 테슬라다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최근에 상승이 한번 나아졌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평당까지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한 28,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1,000원 안착을 보셔야 됩니다. 31,000원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신 평단 34,000원 부근까지 다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평단 부근에 오면은 일단 욕심이 나셔도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에 60%까지 너무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은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34,000원 오면 일단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가 매수를 너무 성급히 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하시되 비중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싣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센트럴 모텍은 2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31,000원을 돌파하면 34,000원,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전망 드렸습니다. 매수가 회복되면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가지고 가시고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JNK 히터 매수가 9,480원, 비중 10%입니다. 지금 7,000원대인데 추가 매수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JNK 히터 수소 관련주죠. 오늘 7,420원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볼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전형적인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실제로 수소 추출기 같은 경우들을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뭐 친환경 관련주들 특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자리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약간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이 어설프게 들어가니까 자꾸 손절을 사야 될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선이 매수가예요. 지금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 사서 박스권 하단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박스권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비싼 값 사가지고 제일 싼 값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진 마시고 지금쯤 이제 추가 매수도 사실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스권 하단이라고 놓고 추가 매수 좀 해보시고 추가 매수 해보신다는 얘기는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안 된다는 전제겠죠. 지금 7,450원 정도면 박스권 하단이고 다행히 오늘 양봉까지 나오고 있는데 형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즉 손절가 7,000원 정도까지를 잡으시고 추가 매수 한 후에 오히려 반등 시에 이제 매수가 인근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평당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한 9,000원대 후반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K 히터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18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 매수가 3,591원, 비중 10%입니다. 1월에 시작한 주식 3개월 차 주식 초보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추천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떨어지기만 하네요. 추가 매수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2,895원, 해운주 좀 조정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은 이제 주식 초보라서 더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이 나온 이유가 1,9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때문인데요. 다행히 뭐 큰 폭으로 이제 개파락 이후에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2,8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800원 이하로 추가적인 하락이 없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초보 분이신데 다행히 비중을 한 종목에 크게 싣지 않으셔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받으셔도 좋을 만큼 대한해운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3,6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평단이 좀 낮아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800원 지지만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4,000원까지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000원 수익권에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54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72만 2천원, 비중 10%입니다. 올라서 수익이 난 상태인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76만 5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매도할까요?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최근에 이제 웰 마크 바이오라는 데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제 소식도 있었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나올 만한 회사고 소위 말해서 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보다 확실히 이제 실체가 있고 튼튼한 회사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세도 지금 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매수가가 조금 이제 안 좋아서 손실 받다가 매수가 올라오니까 좀 불안해 하셔가지고 사실 파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저점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 물론 올린 폭이 약간 각이 좀 죽긴 했지만 작년 3월에 워낙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전고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는 게 맞아요. 전고점에서 돌파력을 한번 모색하면서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76만 원대에서는 한 80만 원대 중후반 한 87만 원에서 88만 원까지는 박스가 상단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실 받다가 이제 수익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 보면은 심리가 밀려가지고 지금 계속 매매가 흩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 잡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 한 88만 원대까지는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88만 원까지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고수의 픽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들 뭐 너무 쉬우셨을 겁니다. 다 알만한 네. 종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의 정답이고요. 네.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매수가는 항상 저희가 뭐 10초가 잡아봅니다. 10만 2,20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12만 5천원, 손절가 9만 7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많이 올라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눌림목 주고 추가적으로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전고점 돌파율을 좀 확인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수의 픽 정답은 처음에 스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이다 나왔을 때부터 바로 맞춰주셨는데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제 칭찬만 읽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저 얼굴 두껍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우리 또 처음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이 청일점이 됐었잖아요,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다 계획이 있었다. 이게 계획인 거였어요? 그럼요. 증권시장에서 여자분들이 더 많은 방송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네. 저희 앞방송과 아주 대비되는 그림. 저희 앞방송은 저희가 이제 보면서 메이크업을 봤는데 네.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거의 뭐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 이제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래야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말을 해도 톤도 좀 톤업이 되고 말도 좀 속사포처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종목 진단에서 하나 더 해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정말 형산유수로 나오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볼게요. 자, 8701번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자, 오늘은 미인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고요. 자, 다음 문자는 이제 25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투표하고 방송 보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오타 신경 쓰느라 몇 번을 확인했는지 저도 공유님 찐 사랑입니다. 자, 이분도 여성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공유를 사랑하는 마음에 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떤 문자는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의 건강을 빌어주시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또 전문가님도 챙겨드려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항상 건강하시고 정답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감사 인사 또 한번 해주세요. 저도 잘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도 있었는데. 빈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이제 사람이 이제 건강 생각하면 되게 슬프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건강을 이제 걱정해야 될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 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좀 밤마다 두부를 먹고 있는데 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부를 먹어도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비법들 이번 주 라이브 방송하니까 공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라이브 방송에서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까지 공유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역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문자까지 모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그리고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어이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요. 스튜에서 또 우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꼽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전화 잘 받아주셔서 상품 잘 수령하시고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벤트가 참 많은 날입니다. 시장은 박스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개별 이슈를 안고 종목별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증권주들의 시세는 제일 좋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3,133선,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97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조업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개인의 매도입니다. 10시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매도 물량을 늘렸는데 다시 한번 줄여가고 있네요. 기관은 1,50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반면 코스닥에서는 오늘 관망세가 짙습니다.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진 않은데요. 현재 외국인이 154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14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정도 늘어난 18조 8,057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39.2% 정도 늘어난 1조 5,17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12년 만에, 매출액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실적 호조는 TV 사업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한 가전시장이 호황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호재도 많았습니다. 이 적자에 시달리던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0.6% 하락하면서 15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산 철강의 수출을 가로막았던 무역확장법 232조. 이 개정 논의가 미국 의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될 때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문배 철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고요. 18% 오르면서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10% 오르면서 4,76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LNF입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LNF가 SK 이노베이션과 최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급재 계약을 체결합니다. LNF의 양극재로 만드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요, 이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모델에 공급이 되는데, 하지만 계약 기관과 물량의 규모는요, LG와 SK 소송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측은 계약이 최종 성사가 되면 4월 중순에 공시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중 5%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 9만 700원을 찍었는데, 근데 차익매물 나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1.5% 오르면서 87,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18%가량의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3,13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주들의 상승 탄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우선주들이 강한 모습인데요. 유한타증권 우선주가 현재 29%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양증권 우선주가 27% 이상 오르면서 3만 원 선 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유한타증권, 하나투자증권, 우리종금까지 연달아 2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들의 탄력도 눈에 띄고 있는데 문배철강이 오늘 11%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퀴즈 힌트들 그리고 종목 상담들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평상시에도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금요일에 하는 온라인 세미나 링크도 바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